오래간만에 친구들이 다 같이 모였다. 친구들 중한 놈이 귀신 나오는 집에 가자라고 말을 꺼내 다들 뜻을 모았다. 그 폐가는 마을 뒤쪽에 있는 숲속으로 산을 약간 오르면 오래된 2층 슬라브 집한 채가 보인다. 어릴 때 들은 이야기로는 그 집에서 살던 가족들이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한다. 어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때부터 이상한 소문만 휩싸인 채 방치되어 있는 집이었다. 그런데 그 소문이라는 것이 가끔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한다. 망치질하는 소리도 나고 톱질하는 소리도 나고 사람이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집 근처는 안 간다. 하지만 중학생인 우리는 그 집에서 진심으로 귀신이 나올까 봐 두려워하는 놈은 하나도 없었다. 우리는 배가를 비집고 들어가 1층부터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살폈다. 이 방, 저방 살폈지만 거미줄과 먼지만 잔뜩 쌓여 있을 뿐 귀신의 그림자도 안 보였다. 그리고 2층을 살펴보기 위해 계단 쪽으로 몰려갔다. 그런데 여기서 눈치챘어야 하는 게한 가지 있었다. 마루 계단인데 유난히 깨끗하다는 것이다. 분명히 빈집이었기에 다른 장소처럼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어야 했다. 그런데 물걸레질을 한 것처럼 깨끗한 것이다. 우린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2층으로 올라가서 방 안을 살펴보고 있는데 친구 한 놈이 갑자기 우뚝 멈춰섰다. 무언가가 쓱쓱 스치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다들 멈춰서 귀를 기울이니 확실히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온다. 모두들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 나는 곳을 찾았다. 그리고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알아차리자 다들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미 올라온 계단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다. 모두들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면서 2층에서 올라온 계단을 쳐다봤다. 사람의 모습은 없었다. 귀신의 형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낡아빠진 걸레 한 장이 보였다. 걸레가 움직이듯 그 걸레가 혼자 마루 위를 닦으며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루를 닦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서 그 모습을 2층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알아차렸다. 우리들이 들어 닥치며 여기저기 흙발로 밟아댄 자취를 열심히 닦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걸 보고 있자니 무섭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다들 신발을 벗어들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내려오면서 미안합니다 라고 다들 그렇게 사과하면서 나왔다. 그러나 걸레는 아무 반응 없이 단지 열심히 자기 일만 하고 있었다. 집 밖으로 나와서 우리는 집을 향해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뛰어내려왔다. 그리고 우리가 졸업할 무렵 그 폐가는 철거됐다. 어른이 된 지금도 그때 친구들을 만나면 그 걸레는 어떻게 됐을까 하고 서로 물어본다.